아이고, 아유, 참, 그, 왜, 그니까, 아침부터 그, 오바를 해가지고 이래, 이거. 살살, 살살, 살살. 아, 정성을 실었어, 임마. 그리고, 저기, 이거 영양제, 이거 진짜, 이게 제일 비싼 거네. 이거, 돈도 안 남았어. 이거, 내가 꼬박꼬박 잘 먹고. 안 남았어? 아, 안 남았어. 그래, 고생했다. 네, 수지 씨. 동원 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이, 그럼요. 아주 거뜬. 거뜬합니다. 동원 씨, 저 이따가 오빠한테 붙들려서 선 보러 가요. 선이요? 아! 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 안 됩니다, 형님. 동원 씨. 형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랑 같이 한 번만 병원에 가주십시오.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당당하게 남자답게 물러서겠습니다, 형님. 아야, 미안하다, 동원아.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수지 씨, 뭐야, 뭐야. 빨리 가서 택시 잡아. 뭐야, 택시 잡아. 뭐야. 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보물 찾아야죠. 아, 그럼 정말 갤러리에 숨겨놓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마지막 보물은 좀 멀리 숨겨놨다고. 그래놓고 나보고 계속 찾으라고 그러고. 아, 진주 씨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찾기 쉬운 데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힌트 하나 줘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진주 씨만 아는 장소에 있다. 나만 아는 장소에 있다? 잘 생각해봐요. 어디지? 오해해서 미안하다, 동원아. 괜찮습니다. 다 수지 씨를 위해서 그런 건데요. 어쩐지 60 나이에 비해 근육에 독이 바짝 올랐다 했다. 그래, 언제부터 이렇게 키웠냐? 부끄럽습니다. 아, 형님도 근육이 만만치가. 이 만만치가 만만한데요? 이 근육에 물이 꽉 들어찬 게 물 먹은 상태도 아니고. 어째? 오빠야. 오빠에도 온 김에 건강검 좀 받고 가라. 신체 나이 테스트하는 거 그 몇 시간도 안 걸린대. 그러시죠. 보안이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데 내가 진짜 지금. 간호사, 검사 수석 밟아. 예, 저 박사님. 어떡하나, 한창 나이에 이걸 어떻게, 어? 시끌! 내 몸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언니다. 언니! 혹시 오빠랑 같이 있어요? 저녁 먹을 때 됐는데 학원에도 없고 해서요. 언니, 지금 저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유, 지금! 여보, 아니, 저기 들어가서 내가 빨리 저녁 먹을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언니만 불쌍하다. 오빠가 이렇게 부실한 걸 알면 그냥 언니가 당장에 오빠를 갖다가 그냥. 안돼. 야, 네 언니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안 그래도 자나깨나 빌빌거린다고 얼마나 난리인데. 그래도. 저기. 매체 비밀 지켜줄 거지. 매제만 믿을게. 매제? 그 말씀은 지금부터 저를 본격적으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지금부터 형님 건강 되찾을 때까지 형님의 건강식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건강 걱정 끝입니다. 끝이에요. 고마워, 매제. 여기 기억나요? 네, 여기 아직도 그대로네요. 내 마음도 그대로예요. 내가 여기서 진주 씨한테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설마 보물을 여기 숨겨놓은 건 아니죠? 농담 아닌데? 마지막 보물 정말 여기 있어요. 네? 잊었어요, 내가 준 힌트? 진주 씨만 아는 장소에 있다는 거? 아니, 그럼 여기가 정말이었어요? 어딨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못 찾으면 진짜 바보다. 쉬. 알았어요.
바보 맞네. 마지막 힌트. 반경 1m 안에 있어. 1m 아니야? 이 남가? 이제는 30cm. 30cm?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 보물. 나한테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실래요?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돼? 여자친구 아니야? 남자친구인데 왜? 우리 제부 역시 쿨해. 남자친구도 인정해주고. 아유, 그럼 저기 얘네 엄마 친구면 내 친구이기도 하지. 아,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어? 애인이면 애인이겠지.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너 집으로 빨리 좀 와봐. 야, 좀만 기다려. 내가 잠시 얼른 해줘. 천천히 해. 뭐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건데 뭐. 뭐? 하루 종일? 현지야, 아빠가 참 다정하시네요. 무슨 소리예요, 아줌마? 내가 아빠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이쪽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서. 뭐요?